뽑았네. 메뉴 나왔습니다. 네. 달콤한. 이 정도 주고 또 준다고. 아, 다 온 거. 너무 힘들어. 와. 자, 물냉면이 나왔습니다. 참, 이 친구의 여자 날세. 아우, 보십시오. 이 크기 보십시오. 야, 이게 8,000원입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네. 사장님, 이게 지금 몇 년째죠? 46년째. 그때도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컸나요? 더 많았죠. 아, 옛날엔 더 많았고. 근데 예전에는 더 컸다고 합니다. 예,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양의 크기. 일단 양에서 압도당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감자찜만두. 예, 사이드 메뉴입니다. 예. 고추를 좀, 청양고추를 좀 넣었어요. 예, 청양고추 넣었습니다. 국물부터. 내면 국물 아니겠습니까? 시원 3컵. 시원 3컵. 아유, 떡갈비 서비스입니까? 아, 이등은 하지 않겠습니다. 돈 내고 먹는 거. 여기죠. 아하. 야미. 어, 야, 너 그대로다. 네, 그겁니다. 열무가 생 열무 있잖아요. 좀 약간 거칠고 약간 센 그런 열무가 아니라 약간 익은 열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새콤달콤함에 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어? 아, 행복해. 이 열무가 확실히 신의 한 수예요. 나름의 별미예요. 이거 딱 넣어가지고 계냉면. 청양고추를, 매운 고추를 넣어가지고 양념장에. 와, 너무 많네. 냉면 나왔습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지금 그 정도로 안 줄었어요. 네?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인천의 정입니다. 정. 이 정도 주고 또 준다고. 이렇게 인천의 이런 정, 이런 사랑, 이제 주민분들의 마음이 또 예전과 똑같다. 또 더 주고 싶으면 더 드린다고 하고. 그렇지만 사양하고 있습니다. 아, 다 못 먹어. 너무 힘들어요. 와, 진짜 양 많다. 자, 오늘 인천에 냉면 하면은 또 우리 화평동 냉면. 사실 이 정도 양에 8,000원이면 여기 또한, 네, 말이 안 됩니다. 이 정도가 사실은 다른 데 가면은 거의 곱빼기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. 고추와 열무를 또 가미해서 충분히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얼음까지 충분히 주시니까 그 냉면의 반렙이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끝!